아까 절여둔 배추김치를 이제 미리 양념해둔 거랑 같이 버무릴 거예요. 물기를 쫙 빼 배추를 넣고요. 자, 양념은 이제 맛을 봐가면서 해야 되는데 적당히 넣을게요. 미리 양념해둔 거라 참 시원하죠? 부족하다 싶으면 미리 양념해둔 걸 더 넣으면 돼요. 자, 기름진 음식보다는 먹다 보면 지겨우니까 상큼한 겉절이를 먹어주면 좋겠죠? 너무 하얗죠? 더 넣을게요. 양념 그냥 다 넣어도 될 것 같네요. 색깔 보니까 풀 쓴 거 해가지고 있는 거 아까 재료 다 줄게요. 골고루 섞어 줄게요. 양파도 갈아 넣고 고추도 갈아 넣어서 단맛이 자연스러워 올라올 거예요. 고춧가루 좀 구워야 되는 건데. 색깔이 좀 그러면 고춧가루 더 넣으셔도 돼요. 좀 더 넣을까? 그냥 가? 그냥 먹어볼게요. 맛있네요. 역시 집에서 해야 맛있어. 자, 우리 보조 출연자도 하나 먹어볼래요? 어때요? 맛있어요? 자, 그럼 이제 컨통에 일부러 저는 안 담을 거예요. 왜냐하면 침이 닿으면 김치가 삭기 때문에 조그만 통, 이런 통에 한 끼 먹기 좋게 담아 놓을게요. 이런 식으로 그때그때 먹을 때마다 꺼내 먹을 수 있게 담아 놓을게요. 카메라로 보니까 색깔이 좋네. 그래? 자, 완성됐죠? 나머지 김치 남은 거 다 놓을게요. 김치 겉절이 완성입니다. 자, 깨를 먼저 뿌려줄게요. 이제 마지막으로 상남자식. 자, 먹어. 자, 이쪽 여기 여기도 자, 자 끝났습니다. 겉절이 끝.